네, 사운드스케이프, 즉 소리 풍경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운드스케이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을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운드스케이프가 뭐고 또 이게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아주 멋있는 그 대자연의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그 랜드스케이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어떤 땅의 경관, 땅의 모양 이런 것이죠. 그리고 랜드스케이프는 이렇게 뭐 자연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시의 어떤 그 모양,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랜드스케이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건 뭘까요? 이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것은 그 눈으로 보는 어떤 경관이 아니라 귀로 듣는 어떤 경관, 이걸 사운드스케이프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 사운드스케이프란 용어는 그 캐나다 사람인데요. 작곡자이고 또 환경예술가인 이 머레이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만든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일단 소리, 사운드, 그리고 경관, 이 소리 경관, 그러니까 소리로 듣는 어떤 느끼는 그 공간에 뭐 여러 가지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을 그 소리와 경관을 합친 사운드스케이프란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그 소리 풍경, 사운드스케이프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소리 풍경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그잘 번역된 용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사운드스케이프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은 이 머레이 셰퍼라는 사람이 쓴그 The Tuning of the World, 그 세계 조율이라는 고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요. 자, 그 책의 표지 내용입니다. 자, 이책 그리고 사운드스케이프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그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키고 또그 이후로 여러 가지 후속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사운드스케이프는 세 번째, 이런 개념입니다. 그 일상의 소리, 우리가 듣는 자연의 소리, 인공의 소리, 여러 가지 일상으로 듣는 소리가 있죠. 그런 일상의 소리를 어떤 하나의 풍경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공연장 안에서만 어떤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자, 아, 공연장에서 예쁜 소리 듣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으로 듣는 소리 환경, 그러니까 항상도 집안에서 듣는 소리, 우리가 버스 타고 가면서 듣는 소리, 걸어가면서 듣는 일상에 듣는 그런 환경도 뭔가 조화로움을 추구하자 라는 그런 사상 또는 개념이 바로 이 사운드스케이프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운드스케이프는 1960년대에 이 생태학 운동을 배경으로 출발을 해서 그 자연운동, 환경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결국은 이 소리, 그 소리를 하나의 어떤 지표로 삼아서 인간이 보다 조화롭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사운드스케이프에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주변의 소리 환경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지금 듣고 있겠지만 잠깐 이 강의를 듣지 말고 제가 10초 동안 아무 말안할 테니까 한번 혹시 이어폰 끼고 있으면 이어폰 빼고요. 스피커로 듣고 있으면 상관없고 한번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눈을 감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10초 동안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뭐집 안에 있었다면 멀리서 들어오는 뭐차 소리, 뭐 사람 소리, 아니면 뭐 그릇이 달그닥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거고요. 또 카페나 어디 강의실, 사무실이 있었다면 또 거기에서 맞는 여러 가지 웅성거리는 소리, 차 소리 등등을 들었을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360도 모든 방향에서 소리에 껴있는 동안 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소리라는 것 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인간에게 좋은 쪽으로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은 이제 그 주변에서의 소리 환경, 뭐 다양한 소리를 들었겠지만 크게 이 자연의 소리와 인간이 만든 소리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연의 소리라면 뭐 새소리, 물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이고요. 또 사람 목소리도 네, 자연의 소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인간이 만든 소리가 있을 겁니다. 인간이 만든 소리, 음악이라든가 자동차 소리, 비행기 소리, 기차 소리, 공사장 소리, 또 각종 기계음과 가전제품에서 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실제로 여러분 그 자연음보다는 인공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 산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도시에 살다 보면 당연히 인공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할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음은 좋은 거고 인공음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노출되는 시간은 인공음과 더 더불어 사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꼭 인공음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음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소리들, 즉 인공음을 포함한 그런 소리들을 어쨌든 우리에게 좋게 만드는 게더 낫지 않겠는가? 즉 좋은 소리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제 사운드스케이프에서 밀접하게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자, 사운드스케이프에서는 그 소리를요 크게 한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중에서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인간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키노트 사운드, 기조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키노트 사운드는요,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배경음에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자, 배경음이라는 것은 항상 바닥에 깔려서 들리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의식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 소리의 밑바탕이 돼서 해당 장소의 음환경을 규정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 마을이다라고 하면 파도 소리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항상 들리게 되겠죠. 사는 곳이 도시다. 그렇다면 자동차 소리가 항상 의도하지 않아도 들릴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외국 영화 미드 같은 거를 볼때 대도시 있죠. 뭐 뉴욕이라든가 뭐 LA라든가 마이애미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영화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가 뭐였는지. 네. 뭐 다양하겠지만 그 무슨 그 미드 범죄 영화 같은 거 그런 영화 보면은 항상 들리는 게뭐 경찰서 소리도 나고요. 뭐 어쩔 때는 뭐 총소리도 나고. 네. 그런 잖습니까? 그게 이제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배경음 네, 바닥에 깔리는 그런 소리들이 그 키노트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사운드 시그널, 신호음이라고 합니다. 신호음. 이 신호음은 의식적으로 듣게 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라든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소리고요. 이 메시지 전달을 하기 위한 소리들, 즉 경보음이라든가 뭐 종소리라든가 아니면 호각 소리, 나팔 소리, 사이렌 소리 이런 그 신호를 주고 정보를 주는 그런 소리가 바로 사운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리는요, 사운드 마크라고 하는데요. 이 사운드 마크는 그 장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독특한 소리를 사운드 마크라고 합니다. 자, 해당 장소에서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리고 이 소리는 어떤 그 공동체의 문화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소리니까 보존하거나 보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서 들리는 종소리. 네, 그 종소리는 꼭 거기 가야 들을 수 있는 소리죠. 아니면 어디 그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뭐 대나무 숲이 있다. 아주 유명한 대나무 숲이 있는데 그 대나무 숲에서 나는 뭐 거기를 스쳐가는 바람 소리 이런 것들. 그 소리는 거기서밖에 못 듣죠. 아니면 미국에 어디 뭐 나이아가라 폭포에를 갔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물소리. 자, 이런 것들은 그 장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독특한 소리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사운드 마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어떤 것은 사실 어떤 하나의 컨셉이고 사상이고 개념이거든요. 실제 구체적인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운드스케이프를 실현해 나가는 방향, 어떤 식으로 현실로 구현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분야별로 먼저 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예술 분야는 어떤 자연의 소리를 이용하거나 또는 자연과 일체가 되는 어떤 음악,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또 사운드스케이프가 예술로 구현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교육 분야입니다. 자, 교육 분야에서는 이음 환경을 우리 주변에 그 주변 둘러싼 소리 환경을 어떤 미학적으로 듣고 또 그것을 인식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사운드스케이프 실현 방향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 의식하지 못해요. 자, 아까 그 10초 동안 소리를 들어보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소리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뭐 대충 넘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그 10초 동안 들으면서 한번 내가 들은 소리를 종이에다 한번 써보면, 내 주변에 소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또그 소리가 좋은 소리가 뭐고 나쁜 소리가 뭔가 하는 걸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음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 훈련, 예, 듣는 훈련, 그리고 그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안 좋은 소리인지, 예,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훈련이 교육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록과 보존입니다. 기록과 보존은 소리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건 남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소리를 녹음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보존도 중요한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존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녹음을 해서 보존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그 환경 자체를 보존을 해서 거기서 계속 그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소리를 보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순천만에 철새가 날아옵니다. 자, 철새가 날아오는데 그 철새의 소리를 녹음을 한다고 했을 때 녹음을 해서 남기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그 철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철새가 날아오는 환경 자체를 철새가 날아올 수 있도록 계속 유지를 시켜 놓으면 우리가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철새는 해마다 날아와서 소리를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존한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녹음을 하는 것과 그 소리가 나는 그 환경 자체를 보존하는 것. 두 가지 다 사운드스케이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입니다.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음 환경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해서 뭔가 더 좋게 개선을 하자라는 쪽도 실현 방향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한 사운드 디자인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어떤 개념, 그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그런 사고에 기초한 어떤 다양한 디자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어울리는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소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어울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장소에 어울리는, 자, 어울린다는 것의 의미는 그 시각적인 풍경, 그리고 또 문화적인, 그 장소의 문화적인 의미,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실들, 또 생태학적 관점, 이런 걸 모두 고려를 해서 이 모든 것에 어울리는 소리 환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사운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자, 어느 곳에서 내가 자연의 소리를 듣고자 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새소리하고 물소리를 녹음해서 스피커로 재생한다. 네,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좀더 거대한 방법이긴 한데, 자, 가로수라든가 또는 조경이라든가, 자,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새가 날아오고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뭐 어떤 쪽이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보통 방법 1만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이라는 방법에는 두 번째도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에서 고려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방법이 이 사운드스케이프란 컨셉에 더잘 어울리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디자인
우리가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여기 그좀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사운드 디자인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먼저 더하는 디자인입니다. 자, 뭐 플러스 디자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소리를 창조하고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덜어내는 디자인, 뭐 마이너스 디자인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라든가 거슬리는 소리를 없애는 것, 이두 가지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이 사운드스케이프에서는 또한 가지 제로 디자인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로 디자인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공원에 새가 날아오고 물소리가 나고 아주 좋아요. 그 공원의 소리가 그 장소에 딱 맞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더하거나 덜어내지 않고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 그걸 제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 현재 자연 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뭐 옆에서 어떤 뭐 가게나 큰 가게나 공장이 생겨서 거기에서 소음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제로 디자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또 이것도 하나의 사운드스케이프의 디자인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소음을 관리하는 것과 또 사운드스케이프에서의 관점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의 소음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면 음압 레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즉, 뭐 낮에는 낮에 어디는 뭐몇 데시벨 이하가 돼야 되고 뭐 밤에는 몇 데시벨 이하가 돼야 되고 즉몇 데시벨 이하라는 어떤 관점에서 소음을 관리를 하는 것이 기존의 그리고 현재 어떤 법에 명시된 소음 관리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압 레벨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데시벨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지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도로 소음 70데시벨하고 분수에서 나는 소리 70데시벨은 사람이 들었을 때이 불쾌도가 다릅니다. 도로 소음 70데시벨은 시끄러워 조용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분수 소리 물소리 70데시벨은 시원하고 좋아 뭐 느낌이 좋아 시원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사실은 소음이고 다른 하나는 소음이 아닐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작은 데시벨, 작은 소리라도 우리 불쾌도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리창에 손톱 긁히는 소리, 데시벨은 작지만 굉장히 불쾌한 소리가 되겠죠. 또는 뭐 작게 쿵쿵쿵쿵 울리는 소리, 이런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이 나는 소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압 레벨만을 기준으로 뭔가 그 소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죠. 일단 먼저 이 특정 소리가 소음인지 아닌지, 자, 이 사실은 소리의 크기보다는 그 주위 환경과의 부합성, 네, 아까 뭐 분수 소리, 차 소리처럼 이 주변 환경과 얼마나 어울리는 소리인가, 그또 하나, 이 듣는 사람들의 그 사회적, 문화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서 버스킹을 합니다. 자, 이것은 소음일까요? 음악일까요? 네, 이것은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 듣는 사람들. 자, 이 듣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건 야 좋은데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 왜 주택가에서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듣는 사람들의 그 사회적,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음일까요? 음악일까요? 음악이라기보다 소음일까요? 이제 소음이 소음이 아닐까요가 더 맞겠죠. 이거 음악일 수는 없죠. 예, 아이들 소리가 음악일 수는 없죠. 예, 이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좀 같은 소리지만 좀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는 해당 공동체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맥락과 또 듣는 개인의 가치관,
이런 것에 따라서 소음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소음인지 아닌지를 디파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소리의 어떤 사회 문화적 가치,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의 그 소리가 갖는 위상, 이런 것에 대한 조사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운드스케이프 관점에서 소음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의 어프로치, 그 접근 방식을 예로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운드스케이프 관점에서의 소음 관리입니다. 자, 사운드스케이프에서는 소리가 크다 작다를 가지고 무조건 줄여야 된다, 괜찮다라고 하지 않고 이 소리가 갖는 어떤 고유의 특성과 더불어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맥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소리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가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관점에서는 소음이란 것은 자, 이건 쓰레기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운드스케이프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소음이라는 것을 활용할 자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스케이프 접근법과 기존의 소음 관리 접근법을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고, 이 부분이 사운드스케이프 접근법인데, 우선 첫 번째, 소리를 버려야 하는 폐기물로 인식하는 게 기존의 소리고요, 방식이고요. 소리를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인식하는 게 사운드스케이프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성가신 소리가,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그 다음에 레벨, 그러니까 소리 크기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 뭐 잠을 잔다, 못 잔다, 귀찮다, 이렇게 모든 걸 레벨에 따라서 따지게 되는데, 사운드스케이프에서는 반대로 듣기 싫은 소리라기보다는 내가 선호하는 소리를 좀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레벨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무조건 그 소리 크기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고려를 하죠. 당연히 사운드스케이프에서 고려를 하는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음원을 통합해서 소음의 크기로 관리를 합니다. 즉, 그 데시벨로 소음 크기로 따져서 이거 이해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운드스케이프에서는 이 음원을 내가 원하는 소리와 원하지 않는 소리로 일단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접근법입니다. 그다음에 소음 레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존의 방식인데, 그 소음 레벨을 저감하는 것도 당연히 하고, 그리고 소음을 선호하는 소리로 오히려 마스킹하는 이런 접근법도 고려를 합니다. 자, 마스킹이라는 것은 어떤 소리를 다른 소리로 덮어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어디서 이런 소음이 노이즈가 막 나면은 기존에는 이 노이즈를 어떻게 줄일까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노이즈를 덮는 어떤 새로운 소리, 이 노이즈를 덮어버리는 새로운 소리를 이쪽에 이렇게 해서 마스킹을 시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원인데 여기 차가 있어요. 이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에서 소음이 이 공원으로 막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막는 방법은, 기존에는 여기에다가 뭐 방음벽을 설치한다거나, 근데 방음벽 설치하면 또 미관이 안 좋아지잖아요. 아니면 뭐 나무를 심어서 소리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했는데, 이쪽에다가 도로 쪽에다가 인공 폭포를 만들어서요. 도로 방향에 인공 폭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공 폭포에서 나는 그 소리 때문에 이 도로의 소음이 차단되도록 이렇게 마스킹하는 이런 이제 접근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 예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그 사운드스케이프에서 마스킹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방향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소음을 저감시키는 것, 뭐 이건 당연히 우리가 뭐 기존에도 마찬가지고 사운드스케이프에서도 마찬가지, 소음을 저감시키는 거 하나의 목표고요. 또 공동체가 원하는 소리를 도입해서 소음을 마스킹하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덮어버리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간에 적합한 소리를 디자인한다. 또 특정한 소리를 무형적인 자원으로 인식하고 보존을 한다. 또뭐 녹음을 한다든가, 뭐 소리 환경을 보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운드스케이프에서 디자인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운드스케이프를 가지고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을 때 이게 잘된 건지 안된 건지,
그리고 또 디자인을 하기 이전에 어떤 상태를 봤을 때 이게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측면에서 좋은 현재 어떤 소리 풍경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선 평가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인데, 그러나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표준으로 사실 이 사운드스케이프 평가는 지금 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기구 ISO라고 하죠.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표준 기구 이 ISO의 그 TC43WG54라는 이그 서브그룹에서 자,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어떤 표준, 네, 사운드스케이프를 평가하는 표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Perceptual Assessment라는 것은 이제 그 감각적 평가, 지각적인 평가,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평가를 할때뭐 점수로 이렇게 숫자로 탁탁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느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평가인데 뭐냐면 이 사운드스케이프 퀄리티, 사운드스케이프의 질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가 방법으로는 음향을 분석하고 또 설문조사를 하고 또 내러티브 인터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먼저 음향 분석은 주로 이렇게 바이너럴 레코딩, 즉 바이너럴 레코딩이라는 것은 사람이 귀로 듣는 것과 똑같이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는 걸 바이너럴 레코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더미 헤드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이너럴 레코딩을 할수 있는 이어폰을 사용 또는 이렇게 카메라 같은 데 작게 부착된 귀 모양으로 된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된 거를 녹음을 해서 이걸 이제 컴퓨터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수치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그 소리가 1점부터 5점까지 어디에 해당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플레전트는 이게 그뭐 좋은 소리죠. 네. 뭐 쾌적한 소리.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그 어떤 장소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쾌적한 소리냐 아니면 이제 불쾌한 소리냐. 예. 뭐 점수를 1점부터 5점까지 매겨 봐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벤트 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활기찬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가 많이 있는 것 같은 활기찬 소리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활기차지 않은 그좀 조용한 정적인 소리냐 요거를 해봐라 점수를 내봐라 라고 해서 그럼 사람들이 그 점수 준 것에 따라서 여러 군데 이렇게 점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나 어떤 사운드스케이프 장소를 들려줬는데 뭐다 여기에 사람들이 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그 소리는 상당히 쾌적하면서도 활기찬 그런 소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쪽에 막 뭐가 다 소리들이 사람들이 이쪽에다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활기차지 않으면서 굉장히 불쾌한 그런 소리구나라고 우리가 그 소리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어떤 그 소리 그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이제 내러티브 인터뷰라는 게 있는데요. 내러티브 인터뷰는 쉽게 말해서 굉장히 그 심층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좋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뭐 경험, 그동안 겪었던 일, 뭐 왜냐면 그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이 이 소리를 이렇게 평가하는가 하는 이유는 뭐 어렸을 때 자기가 겪었던 어떤 일, 뭐 예를 들어서 개 어렸을 때막 개한테 물릴 뻔한 기억이 있었다. 그렇다면 커서도 별로 개 짖는 소리를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개에 대한 좋은 기억만 있는 사람은 개 짖는 소리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한 개인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사건 이런 것들이 어떤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뒷배경이 되는데요. 자, 그런 왜 그랬는지, 왜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평가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면접, 긴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이제 내러티브 인터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 대상 공간의 어떤 주 이용자들 또 지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그 대상 공간의 이용자나 또는 그 지역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운드스케이프가 뭐냐, 그걸 이제 탐구해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뭐 예를 들어서, 아, 우리는 참 이, 뒷산에서 나는 이 새소리가 참 좋은데, 라든지, 아니면 요 앞에 뇌물 소리가 참 좋은데, 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사운드스케이프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기 위한 심층 인터뷰입니다. 자, 이런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 거리의 소음도 이 소리 풍경, 사운드스케이프의 이제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 환경을 만드는 것은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들을 수가 없는 듣는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못 하는데 소리 환경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좋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를 내가 의식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리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또 내가 있는 장소, 이런 장소에서 어떤 소리 문화 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소리의 정체성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 풍경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 또 실천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좋은 소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 사람들의 아주 협력 그리고 공통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한두 사람의 역할이 아니고요. 소리 전문가 또 행정 담당자, 도시 계획하는 사람,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협력을 했을 때 비로소 좋은 소리 환경 속에 살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제가 실제로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주변에 그 소리 환경들 중에 한번 좀 아이러니했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됐던 임시 화장실이고요. 여기 임시 화장실이고,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갔더니 여기 좀 사진이 잘못 찍혔는데요. 이게 스피커인데요. 이 스피커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어떤 소리인지 들어보시죠. 아, 소리가 좀, 네, 좀잘안 나오네요. 멈추겠습니다. 예, 이 소리는요, 여기서 그 새소리 같은 게 나왔어요. 새소리, 뭐 물소리, 뭐 이런 거, 아, 새소리, 물소리가 아니라 클래식 음악이 나왔습니다. 아주 조용한 그 클래식 음악. 그래서 어쨌든 이 화장실이라는 뭔가 어떻게 보면 불쾌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런 소리를 더해서 뭔가 유쾌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즐겁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 취지로 이런 스피커를 달고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운드스케이프의 사고방식과 잘 어울리는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그 화장실이었는데요. 바로 앞에, 아, 여기가 화장실이요. 여기가 화장실이었는데 그 바로 앞에 요 가게에서, 네, 가게인데요. 그 스피커에서 아주 큰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예, 아마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면 아실 거예요. 그 스피커에서 그 음악도 나오는 음악이 똑같잖아요. 항상 그 트로트 음악, 뽕짝 음악 나오죠. 그것도 큰 소리로. 네, 그러다 보니 이런 화장실 안에서 뭔가 사운드스케이프를 실현을 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어떤 노력을 했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게 방해를 받고 결국은, 네,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좋은 소리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또 좋은 소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그냥 나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취지에 동감하고, 아, 좋은 소리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소리라는 것을 기술적인 측면도 좋고 또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모든 기술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좋은 소리를 최종적으로 들을 수가 없다면 무의미한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운드스케이프는 어떻게 보면 그 소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최종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그 주변의 소리, 어떤 소리가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또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한번 분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